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슬퍼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베드로의 그런 감정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감정선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 3년 6개월, 그 꿈 같은 그 소중했던 3년 6개월이 짧은 게 아니에요. 네, 짧은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꿈 같은 가슴 벅찬 그 예수님과의 그런 그 만남서부터 하루 세 끼 같이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일주일만 같이 있어도 완전 절친돼요. 여행 가면 가끔 만나는 거는 그런데 먹고 자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완전히 가족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호칭을 바꿔버려요. 내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들로 호칭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3년 6개월이라는 꿈 같은 시간 동안을 가졌죠. 그냥 모든 것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때로부터 다 기억나시죠? 이때로부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얘기한 것과 우리가 롯데월드 가서 바이킹 타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과 다르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경험할 때는 막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릴 때 막 거기서 죽으실 때는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38시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일도 아니에요. 시간으로 치면 이틀이 이틀.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조금만 이렇게 살짝 부딪혀도 우리 일주일 누워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죽으신 분이 이틀 만에, 38시간 만에 갈릴리로 가시고 막 그런 다음에 그렇죠. 그 시간에 그 무너진 38시간 동안에 그 베드로의 그런 충격과 공포는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친한 만큼 고통이 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가서 같이 밥 먹었어요. 생선 먹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40일이 엄청 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와.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베드로의 깡다구는 그냥 죽여라 그런 거예요. 난 죽어도 부활한다. 아멘. 이렇게 이 세 파트가 저에게 이렇게 이번 주에 공사하면서 막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가 되더라고요. 공사 막 11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는 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힘들고 연약할 때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세 파트를 나누면서 이 세 파트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은혜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꿈 같던 3년 6개월. 그냥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깊은 데로 가라. 아, 선생이요.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너무 놀란 거예요.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냥 찢어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계속 놀랬어요.
뭘로 놀랬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뿐만 아니라 물 위로 걷고 바람을 멈춰라니까 멈추고 귀신들이 저쪽에서부터 달려와서 막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38년이나 된 병자한테 병 가라. 우리 어떤 이상한 사역자들은 신유하면서 막 때리죠. 막 예수님은 때린 적이 없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그냥 놀라운 게 아니에요. 경험한 그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기뻐요. 오늘 메시지가 저에게는 너무 기쁜 메시지인데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거 있었나 있었죠.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사람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칠병이요, 오병이요. 나서로 나와라. 결국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진짜로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개의 아들은 개, 말의 아들은 말,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와서는 14장이 이제 뭐 오병이어 뭐 바다 위로 걷고 그러잖아요. 막 볼 거 다 봤어. 보니까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는 거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본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경험해 보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역사적인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꿈같던 그 3년 6개월을 보낸 그 베드로는 아, 주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그래서 이 꿈같은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로서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빅스타예요. 막 사람들이 항상 수천 명, 500명. 막. 그럼 베드로는 거기서 어떤 지위를 가졌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12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탑스타의 오른팔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가 누렸던 3년 6개월의 지위는요,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까? 측근이란 말이에요, 측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친구요, 나의 스승이요, 나랑 밥 세 끼를 같이 먹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른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더니 진짜 죽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힘없이 찢기고 완전히 망가져서 죽는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충격과 공포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아니었을까요? 충격과 공포.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모든 건 내 주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요, 내 리더, 그리고 나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
예수님 부활하고 보여줄 때도 막 못 믿었는데 이때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걸로 믿은 거예요. 죽은 걸로. 그것도 로마에서 제정한 가장 엄청나고 끔찍한 방법으로 그냥 하실 때 그에게 느껴진 그런 것들은 절망과 패배의식 또는 죄책감도 좀 들었겠어요. 도망갔으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이제 죽는 건가? 정말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 병이, 내 몸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10년간.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내 주위에도 지금 같이 기도하는 사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무너진, 건강이 무너진 것 같은, 건강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순간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신유를 느끼지 않았으면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남이 난다는 걸 믿기가 어려워요. 많은 신유 목사님들은 다 죽다 살아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남도 살아난 거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망해봤기 때문에 남들도 그거를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격증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격증이 있어요. 예. 망해본 사람만 망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망해보고 돈이 망해보고 인간관계 망해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뭘 뺐을 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얘들이 브라보콘을 먹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뺏었어. 그럼 그때는 제가 뭘 주겠다는 거죠? 하겐다즈를 주겠다는 거죠. 하겐다즈가 모르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뭘 뺏, 우리 찬아가 라켓을 골라. 배드민턴 라켓을 골라. 봤을 땐 누가 봐도 멋있어. 근데 내가 딱 줘보니까 국가대표들이 줘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럴 땐 그것을 뺏어서 던져버리죠. 우리가 볼 땐 그게 제일 좋았어요. 우리가 볼 땐 그 공동체가 제일 좋았고 우리가 볼 땐 그게 다 제일 좋았어. 그 삶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뺏어. 그건 왜 뺐냐. 더 좋은 걸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기도 속에서만, 말씀 속에서만 믿어져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들을 때는 믿을 수 있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믿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진짜 믿고 싶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이런 십자가가 나한테 왜 왔어?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 베스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굿도 아니고 에스더, 굿도 아니고 베럴도 아니고 베스트를 준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굿도 아니고 하나님은 베럴도 아니고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옆에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내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방법 안 썼을 거라는 그 말, 그 음성을 듣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최선을 행하신 거다. 십자가에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공자도 석가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다들 난 모르는데 왜 자꾸 묻냐고 다 얘기했습니다. 석가도 얘기했어요. 나는 윤회설이 싫어서 내가 이
불교를 만들었는데, 부처가 됐는데 윤회설이 싫어서 왜 나한테 죽은 다음을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외에는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을 보장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아주 미친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다 나는 모른다. 그게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지금 살면서도 죽어도 사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난 죽었다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확 살아나. 이게 부활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제 가슴 벅찬 확신의 40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이 부활한 몸은 엄청나구나. 먹을 수도 있고 공간이동 막 해버리고 순간이동 해버리고, 이야, 물론 부활하시기 전에도 좀 바다에도 걷고 다 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뭐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가슴 벅찬 40일을 이렇게 누릴 때 그 베드로의 하루하루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보다 훨씬 되게 뛰었을 것 같아요. 그죠? 부활 전에 3년 6개월도 너무 좋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일을 성경 공부하고 다니면서 드리고 뭐 물어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먹어도 맛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확실하게 나타나시면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해줬어요. 땅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로 완전히 가득 찬 나머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40일 동안 읽어드릴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아멘. 아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확실하게 사심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으니 이제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다. 아멘. 아멘. 물론 베드로가 목 잘려 죽긴 했지만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죽음은 주사 맞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사 맞기 전에는, 인젝션, 주사 맞기 전에는 두렵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좀 덜 두렵긴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두렵잖아요. 근데 맞아보면 뭐 견딜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용중 목사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란 건 잠깐 답답하고 좀 뭔가 있겠죠. 잠깐 아프고.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는 거. 이것이 그냥 하용중 목사님에게는 죽음이더라고요. 우리도 약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이 세상에서 그냥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믿어집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예? 여기서만 살려고 너무 바둥바둥 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언제 죽어도 난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상급받는 삶을 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왜 이렇게 떨어요? 어저께 제가 친한 목사님과 서로 얘기하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 교단 전체의 총회장이 누구 있어요? 이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국가에서 코로나 때 5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서 그냥 다 공문 써갖고 가서 그게 총회장이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비난을 했어요. 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무조건 국가에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얘기할 거는 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닌가요? 총 때매라고?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쪽 교단 총회장들도 전부 다 문자 보내갖고 달달달달 떨면서 하는 그 문자를 제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만 얘기하게.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거에 어떤 게 옳은지 니들이 판단해라. 난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난 이미 40일간 특수훈련을 받은 자다. 나는 이미 부하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진 자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대일의 관계가 없어서 매일 애매하게 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 후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면서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죽어도 산다. 기도하면서 죽어도 살고 또 죽어도 영생을 얻는 쪽으로 그런 베드로의 가슴 벅찬 40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No more fear. No more.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라. 죽여라. 죽음에 대해서도 뭐 난 부활인데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인들과 우리의 제대로 된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되면서 사는 것이 참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한번 회개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다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어요.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맨날 듣기만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었죠? 자,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또박또박. 그죠? 많은 고난을 받고, 그죠? 아주 정확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얘기했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다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성경 공부. 지식으로 있어요. 베드로는 이 지식이 자기의 것이 될 때 강력한 능력을 얻은 거예요. 지식이 경험으로 변하는 것이 없으면 항상 약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한 그대로 실천을 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을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저께 친애하는 우리
신순일 목사님과 서로 대화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이 나 선교사 나가라고 했을 때 잠깐 나가서 거기서 커피 한잔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분은 이제 옛날에 하여튼 큰 병도 고쳤죠. 근데 요번에 이 설교단에서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가래가. 독감 후에. 똑같이. 그 순간에 아무래도 이게 안 난다는. 그래서 제가 집중 기도를 30분간 두 번을 해드렸고, 그리고 가서 안수했어요. 싹나버려갖고 어저께 저한테 능력의 종이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만 하셔. 그러면서 아주 잠깐 커피 한잔 먹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십자가 그 2000년 전에 내가 그 예수님이 거기서 죽은 걸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 지금 핸드폰 인터넷 하면 다 연결돼야 안 돼요. 다 되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혈로 다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들, 여러분 기도 막히죠? 기도, 죄 지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이 일어나죠. 실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 나도 경험하고 또 남들에게 제가 얘기했을 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의 보혈이 적용돼서 거기서 죄사함 받고, 그죠?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것은 실시간 접속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비행기 값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죠? 저를 비롯해서. 그때 언제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믿었네, 그 사람들이? 캐나다에도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이 이스라엘 가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그냥 각 대륙에 갖다 부은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을 때. 응? 왜 인터넷은 연결되면서 십자가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해봐야 부활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부활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요. 안 그러면 내가 20몇 년 동안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제가 이렇게 팽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이죠. 기도 속에 부활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부활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없는데 왜 그때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왜 그때는 없습니까? 그죠? 지금도 많은 일들이 실증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고 하여튼 많아요. 예. 말씀을 마치겠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시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3년 6개월간 꿈같던 3년 6개월 주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그 38시간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엄청난 낭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낭망과 고통과 병 또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였는데 부활로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적당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가슴 벅찬 부활의 주님과 40일을 그 후에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약함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주님이 마지막 남겨주신 성령이 와여 권능받고 증인되라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예. 베드로를 따라서 이 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도행전을 살게 되는 기도하고 성령받는 사순절이 또 고난주간 부활주간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말로만 듣고 성경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실증되는,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